하늘궁 일요대담 281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앞으로 허경영 에너지 연구소의 우유 실험에 게시된다. 허경영 이름과 사진이 붙은 우유가 전시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 조종사는 비행기와 조종사가 둘 다 안전해야 안전한 것이다. 비행기가 좋아도 조종사가 안 좋으면 비행기는 추락한다. 조종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비행기가 고장나면 추락한다. 둘 다 좋아야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다. 우주에서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없다. 전부 블랙홀로 들어가서 나중에 화이트홀로 나온다. 영원한 곳이 바로 우주이자 모든 것이다. 여러분은 우주의 시작점을 배우러 온 것이다. 예수 제자들은 전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다. 허경영을 알아보는 자들도 똑같다. 학벌, 직위가 높을수록 허경영을 알아보지 못한다. 불우유를 먹을 때 물질만 먹지 말고 신의 몸을 먹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의 영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의 몸과 영을 전부 먹어야 한다. 신인을 닮아간다. 모방한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전 지구인이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에 허경영이 온다. 창조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것은 창조 이전이 있다는 말과 같다. 대궁은 창조가 애초에 없다. 영원 이전부터 있던 곳이다. 에너지가 최대점에 있으면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것이 더 빠르다. 극과 극은 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얼게 된다. 이것은 지구과학에 불과하다. 성경, 원효결서, 남사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전부 허경영을 말하고 있다. 심판자의 성씨는 11회기고 몽골족이며 남북분단의 시기에 태어나는 등 모든 예언들이 허경영과 일치한다. 학벌이 높아지면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과거 학벌이 낮고 지식이 낮았을 때 종교가 발달했다. 문맹률이 높을수록 종교가 성행한다. 종교는 낮은 단계에 속한다. 서양은 나가 개인이 중심이기에 행복을 찾거나 사랑을 찾게 된다. 그러나 동양은 집단주의고 효나 중을 중요시한다. 대궁은 사생활 침해가 없다. 거기는 지구의 생활과 다른 방법이 적용된다. 지구는 제한된 자유고 대궁은 완전한 자유다. 대궁 소원석에 여러 가지 소원을 빌어도 된다. 소원의 개수 제한이 없다. 소원을 들어주는 경로를 여러분이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경로는 상상할 수 없다. 어마무시하다. 지구 공간에는 실제로 귀신이 떠돌아다닌다. 근데 백궁에서 몸을 주지 않는다.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몸을 받는데 아주 안 좋은 짐승이나 지렁이로 몸을 받는다. 그리고 점점 올라간다. 그러나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